과연 될까? 안 되네. 아니다. 아, 되네. 된다, 된다. 코짜리 저주나는 알파 vs 양초 있으면 소멸되는 몽골이. 몽골인 따다주. 소리 씹힌다.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 쓰레기겐. 껐다 켜고 싶다. 껐다 켜자. 소리 너무 불편하다. 격분. 이제 사코스트라서 지금 쓰지도 못한. 결론 처터를 잡으면 바로 다 잡는 건데. 손절. 이게 뭐야 이게? 야, 이러니까 이 게임을 내가 욕하는 거냐? 장난해? 결론 간다. 안 간다. 내 게임 똥게임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똥게임 왜 하는지 추알고 고기 갖고 오는 것인데. JJ JJ 손절할까요? JJ 손절하면 제 깨잖아. 근데 깨라 그래. 일어나. 손이 맞는데 잠만 자고 있어. 잠금 걸쇠.
평가. 덱에다가 못 얻는 카드들은 하여간 다스리기야. 뭘 넣지? 육체 수양이나 평가 둘 중에 하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걸스의 와처 전용입니다. 난관 극복 핸드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카드입니다. 수면. 감사합니다. 수면. 이제 게시 때려도 시력 안 깎인다. 맞아도 되겠지. 그 왜 몇 대 맞아줘도 그래요. 전지현신. 전지천신. 전지천신도 괜찮겠다. 헌신 잘했겠다. 아이고, 천신 넣을걸. 도그라이 크게. 왜 천신을 안 넣었을까? 무조건 카네코죠. 스네코에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스네코는 이드로 때문에 쓰는 거지, 그,
33333333 나온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마음의 옷을 놓을까? 프리즘 에반들. 마요 떴으니까 이제 킬각 아니 클각 나오는 거 아닐까? 이것이 정품 스네쿠다. 과제비다. 돌려차기 하나 더 하죠. 클리어 각이 나오는 컷. 어? 네코로미? 요번? 응 릴리 아씨. 아니 릴리가 릴리가 약한 건 아닌데 게임 느려져서 짜증나. 릴리 귀찮아. 스네코색 아무것도 못하죠. 마트료시카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이제 끝난 혼란만 사라집니다. 돌려 돌려 차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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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기도 저거 통찰 코스트 이상이 나와서 못쓰고 현실지배도 릴리에서 나오는거 현실지배로 되나? 릴리 현실지배? 되나? 안 되나? 호기심 해결각이다. 다산쿠야
과연 될까? 안 되네. 아니다. 아, 되네. 된다, 된다. 된다, 램즈의 선더. 아이, 고스트 왜 이럼? 괜찮아, 우리 스네코가 그럴 수도 있지. 스네코가 좀 피곤할 수도 있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요를 더블로 받을까? 유튜브 보다가 처음 왔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제 잠들면 되나요? 아이고, 왜 그러니? 뭐 어서오세요. 예.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무에 격부... 네, 무에 하나 더 하자. 현실 지배. 무에 공간. 공간 격부 알파. 하하, 알파 같은 쓰레기를 가져오다니. 멍청하네. 간식? 여류 하나 들고 갈까? 코스트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이제 빔 오는데 천신 쓸까? 무에 쓰면 완막이고 천신 쓰면은 한 대 맞는데. 아, 맞지 뭐. 가 있어요. 빠세. 천신 빠따주. 난 이거 2층에서, 1층에서도 천신 먹었으면은 난리 났을 텐데. 망치? 망치? 망치가 제일 낫지 않을까? 강화할 것도 없잖아. 카드는 릴리에서 뽑았습니다. 엘리트 잡사. 곱수한 성적이야.
고코스트 카드 조금씩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메 요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왓챠 밥줄은 마음의 우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손절 하나 더. 심장 대비 강화드리고 싶다. 이거 저기까지 가면은 규준 다시 올 수 있긴 한데, 여기서 한 장 줄고 어떡하지? 이제 다 살까? 펜터 알약 그릇. 아, 알약 사면 혼란 풀려서 안 된다. 헌신에 헌신까지 간다. 풀리는 게 낫다고? 그런가? 똥칙 똥속. 아니 근데 그니까 그냥 얍 풀려라 얍 해가지고 풀리는게 아니라, 저게 주사위가 굴려진 다음에 풀리는거라서. 그니까 한번 잘 나왔을 때 풀리면은 이득이고, 뭐 이상하게 꼬였을 때 풀리면은 손해여가지고. 그 문제가 좀. 어차피 선신으로 코스트 문제 없으니까 사는 게 나았을려나? 근데 릴리에서 라그나로크 이런 거 뽑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혼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선신 두 번 쓰고 규준 태울까? 규준을 태울까 헌신을 쓸까? 규준 태우는 게 낫겠지? 규준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추월 하나 더? 코스트 많으니까 드루를 챙겨야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독고 빼기는 좀 그렇잖아.
쪽은 생각 없이 플레이했구만. 시간 여행하는 와중 결론이라 먹어라 이놈들아. 먹어도 안 죽네. 내 피로야. 해피로야. 녹아내린 날 보호 16방어. 16방어면 넣을 가능성이 않을까. 표창 물거리. 야 규준, 전지가 규준 못 뚫겠지. 실험해 볼 걸 그랬나? 아니야, 서로 아마 당연히 모두를 더. 영혼 단계. 전지 두 장이라서 천신 쓸 때는 되게 편한데. 넘어서 핸드건 좀 저렇게 놓을까. 백열 쓰면 드루우 돼가지고 말살만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드루우 안 보고 그냥 넘어가자. 날씨 미라손 너무 좋다. 회피 도약도 너무 좋다. 이제 마지막 규준. 이 전투만 끝나면 규칙 순서 쓸 수 있고. 플래그 같은데, 약간 사방 플래그 같은데. 이번 전투가 끝나면 규칙 순서를 지을 거예요. 규준한테 청혼은 좀. 됐다. 잘 가라 규준. 들끓는 울화. 저거 넣어야 되나 말하자. 안 넣는 게 낫겠지. 드로우 챙겨줄 수 있긴 한데. 웬만한 건 릴리에서 뽑아 쓰고 꼭 필요한 카드만 넣어야 할 것 같아. 어?
병폭천신? 병마요? 제이제이 때문에 병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차라리 병번개 전신 전지가 나오는 게 더 나은데. 구상. 구상 살까? 근데 이거 구상 그렇게 그러니까 상태 이상 몇 장 들어온다고 별로 상태 이상 몇 장에 시달리는 덱이 아닌데. 뭐 없는 거보단 낫겠지. 없는 거보다 나으면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헌신 많다. 매턴 강림 하자. 매턴 9 많더라. 매턴 강림 가능. 벨 뒤두르기. 진짜 필요한 카드는 릴리에서 뽑고 웬만한 거는 넣지 말자. 해피 뭐야? 고스트 꼬라지 보소. 괜찮아. 우리 스네쿠. 우리 스네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부적. 아 부적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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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 아이고, 천신 타는 줄, 하나 더 주네. 제이제이 마요. 그 다음 제이제이로 할 거 없지. 남겨놓자, 남겨놓으면. 다 쓸 데가 있겠지. 배피도 그냥 괜히 썼나? 안 써도 막는 건데. 아, 방어도 미쳤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스네코의 힘입니다. 아 근데 까마코는 어떡하지? 일단 전지천신까지는 하는게 낫겠지. 전지전지천신마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카드 4개만 쓸까? 추월도 써야 될 것 같은데. 9월까지는 써야 돌아갈 것 같고, 헌신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노빠꾸 현실지배까지 쓰는 게 낫겠습니다. 호스트님? 헌신 자꾸 쓰고 싶게 만드네. 와 딜바 뭐하지? 막을 수 있는데? 160대 178 강호. 이 세상 전투가 아니다. 야 헌신 손절이 근데 인공불에 약한데 지금 대기면은 손절 때문에 심장은 잘 잡을 것 같고. 어 헌신이야. 돌려차기 나왔다. 돌려차기로 템포 올려서 창방전 대비하는 게 낫겠지. 심장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이 톡 투 더 핸드였나 그런 겁니다. 펜터그래프님 보살펴 주세요. 전지, 전신, 추월 넣을까?
고스트 상태가 창과 방패를 발로 차는 것 같죠. 스네코 기름 기름이 낫겠지? 아닌가? 기적보다 기름이 나을란가? 아이고, JJ 다 여기 있네. 천신이랑 추월하는 게 낫겠지. 일단 천신은 확정이고, 헌신을 하냐, 추월을 하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추월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나머지 두 개 하면 되겠다. 깨지 않았나? JJ 어디다 쓰지? 그냥 타격 태울 때 쓸까? 아무튼 이긴 것 같긴 한. 전지로 타격 수비 좀 태우자. 아이고, 방어도 한참. 손절 하나 더. 아, 이건 뭐야. 심장을 손절하는 거죠. 스네코 넘사김 심장 허접색 붐. 결론이 났다. 결론은 스네코다. 시오지 데오 10초 만에 심장 크랑. 심장 허접색 시프트 아니거든요. 아무튼 허접색.